안녕하세요. 2021 한국전자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첫 번째 날 지금 여러 부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400개사 총 1000여개의 부스가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데요. 26일 첫 번째 날 저희가 다른 부스들을 돌아보다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다이어라는 부스에 와 있습니다. 실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지금 보시면 스마트 시티에 최적화된 스마트 아트월 월스킨이라고 하는데 월스킨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월스킨은 벽을 뜻하는 월과 피부를 뜻하는 스킨을 합친 합성어입니다. 기존에 있는 벽 위에다가 새로운 벽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요. 그 벽 안에 여러 가지 IoT 기능을 모듈화된 시공 방식으로 미리 다 준비를 해와서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면은 간단하게 거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그러니까 그 모듈화라고 하는 게 네. 간단히 얘기 드리면 뭐 모듈로 건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? 이게 어떻게 보면? 예. 모듈로 건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자재를 가져와가지고 현장에서 다 한 개씩 만들고 벽을 부수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성이 된 완제품을 들고 와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소비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주거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월스킨 같은 경우는 이 월패널 공법에서 추가로 어떤 기술을 더 더한 겁니까? 이게? 날짜랑 시계, 온도, 습도,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월스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. 생활하다 보면은 뭐 애기들이든지 뭐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뭔가 자기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화이트보드가 벽에 완전히 딱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대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낙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뭐 엄마 오늘 생일이다 이런 적을 수 있고 예, 그런 것도 되고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기능이 돼가지고 자석이 붙는 뭐 여러 가지 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메모장 예, 이쁜 그림을 애기가 그렸을 때 여기 벽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이런 면이 다 가능하시고요. 그 지금 이런 것들 하려면 저 어디서 어디에다 이렇게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? 다이어 저희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충분히 최적화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2021 한국전자전에서 시네코리아 유현준 기자였고요. 오늘 다이어의 지금 실장님, 네. 조재호 실장님이랑 함께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